최민수님이 계시다면 카톨릭의 라이벌 차정엽 신부님이 계십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해요. 인사만. 아, 우리 차인표 씨가 저를 소개한 거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선배입니다. 2006년도에 이미 밀리언셀러를 점을 찍었고 배민은 이제 인제서 나타난 신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분들 이외에도요, 에이핑크의 은지 씨, 정은지 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에이핑크 은지입니다. 요즘 그 히트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내가 뭘 잘못했어? 영희한테 돈 달래게 내가 뭐가 잘못이야? 왜? 감사합니다. 요즘 근황이 어때요? 그 끝나고 어떻게 지내세요? 아, 이제 끝나고 조금 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이게 정말 급조된 자리거든요. 번개였는데. 네. 일단 제가 지금 21인데 지금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면 본인의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이 불평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21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은지 씨 현재 상황이 좀 어려워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불평이 있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제 상황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사사롭게 이제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그러니까 아, 왜 나한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번개를 한다는 SNS를 보고 네. 이제 저도 좀 좋은 말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도전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내가 이분 도전하는 바람에 같이 영하 10도에 물에까지 입수를 했던 그런 분인데 또 한 명의 땡큐 패밀리 우리 박찬호 선수를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WBC 해설 끝나고 그죠?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제가 지금 집에서 아이들 밥 먹이고 씻기고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저 땡큐 출연할 때 그 담당 작가님한테 무슨 이렇게 좋은 지금 일을 하고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빨리 와야 된다. 나는 오늘 일을 못 가, 일이 있어서 지금 아이들 재워야 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재우다가 온 거예요, 막. 재우지만 못하고 다 준비시키고 일기까지 다 써놓고. 안에 뭐 입었는데 자다가 나왔으면은. 아니 옷은 뭐 입고 왔는데요. 참 분위기도 좋고 예 네. 그런데요. 자 박찬호 씨, 요거 의자 하나 갖고 나와보세요. 네. 여러분들 혹시 땡큐의 첫 번째 방송 혜민 스님이랑 박찬호 씨랑 저랑 여행 갔던 거 보신 분 계시죠? 네, 거기서 제가 박찬호 씨한테 발씨름에 한번 도전했다가 오징어 찢기듯이 그냥 다리가 쫙 찢겼습니다. 왜죠? 그리고 지금 4개월 됐죠? 네, 약속드린 대로 하체 운동을 했습니다. 네, 제 대결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남겨야 되니까 다 찍으세요. 네, 지난번에 2초 걸렸거든요. 2초 하나 둘 쫙 이렇게 됐거든요. 오, 힘주고 있네. 힘주고 있어 여기. 자요? 여기 힘주고 있어. 샤프 씨로 해보자. 벌써 시작 도전해 주셨어요. 신사에 시작 도전해 막 그 기선 제압을 하려고 그래. 여기 잡아야 되는 거죠 여기 잡아야 돼. 자. 잡으세요. 잡으면 이렇게 와. 자, 잡으세요. 힘 빼고.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하나, 둘, 셋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해야지. 하나, 둘, 셋 나는 벌리고. 그렇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왜 자꾸 벌어진 거야? 자, 힘 빼고. 자, 하나, 둘, 셋!
자, 박찬호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박찬호.